MOEGQ停車する事もあります。現在エコ防止のため座席に座られるかお近くの手すりなどにお捕まりください。 네, 이즈모역 밖의 풍경입니다. 코인아카가 있는데 제 캐리어가 커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어떻게 꾸겨놓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700엔입니다. 두 손이 자유롭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버스가 6분 전에 떠났네요. 그래서 저는 또 기차로 갑니다. 여기 선라이즈 이즈모 역에서 바로 내려서 걸어서 한 2, 3분만 오른쪽으로 오면은 덴테스 이즈모시 스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구글맵을 찾아보니까 다음 열차가 50분 후에 있네요. 망했다. 이게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코인라카에 짐 맡기고 이래저래 영상 찍고 그러다가 시간이 다 흘러버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차보다는 20분 정도 빨리 출발해서 버스를 타자 그랬는데 그냥 결국에는 기차를 탔습니다. 왜냐? 이게 진짜 저도 몰랐어요. 이 열차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열차라고 합니다. 정말 그래서 또 기차를 탑니다. 누가 보면 정말 기차에 미친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치바타 전차라고 하는데 굉장히 작고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 뒤에 보이시죠? 이게 이치바타 전차입니다. 다행히 제가 늦잠 부리는 바람에 선라이즈 이즈모에서 내렸던 분들은 이미 다 가고 굉장히 좀 여유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없고요. 이거는 깨끗해 보이는데 그래도 내렸는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끝입니다. 한눈에 다 보이는 정도죠. 두 칸밖에 안 돼요.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서 나눠져 있지 않는 게 특징이네요.
네, 지금 여기 이즈모타이샤에 내렸는데 이 하얀 게 지금 타고 온 건데 이 옆에 이게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집니다. 전등도 진짜 오래된 거죠. 플랫폼은 이렇게 아주 아담합니다. 오면서 거의 대부분 간이역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거기에 비해서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녹슬어 있어요. 역으로 딱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은 이렇게 열차를 구경할 수 있게 되어있네요. 이거는 전시용이었나봐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내리신 분들은 벌써 이즈모타이샤로 벌써 다 떠나셨고 저 혼자 여기 남아서 기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타고 온 기차는 그렇게까지 뭐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기차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분명히 언젠가 뭐 교체된 기차인 것 같고 이 노선과 이 기차가 가장 오래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기차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움직이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딱 들어오면 정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5판이 나오는 게 있는데 1.5인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양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호기심에 도전해보려고 시켰습니다. 1950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바를 먹고 나왔는데 배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세 판까지는 어떻게 먹을만 했는데 나머지 두 판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서만 먹어볼 수 있는 거니까 욕심을 부렸고요. 맛은 뭔가 특별히 여기 진짜 미쳤다 막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기존에 먹던 소바랑 다르다. 그리고 이제 이즈모 타이샤에 왔는데 불러볼 생각입니다. 천천히.